인천이네요. 빵 만들고 있는 건가요? 저 만두피인데 저거. 고약이다. 아, 고양이 키우시는구나. 지금 어머니 아이들 방에 들어가. 아, 차고 있다. 기산나팔 부르는 거 하는 거죠. 야옹야옹. 아, 애들. 바깥 진짜 걱정해요. 너무 곤히 잔다. 아이고야. 안나도 있고. 아유, 다리 다쳤구나. 이 아침은 한국식이 아닌데요, 지금? 지금 뭐 만드세요? 만두? 어이, 빵. 빵? 빵. 아, 이게 러시아식 빵이에요? 네, 러시아. 러시아 빵? 러시아 빵. 아, 감자소로 만두를 하는구나. 아이들 마음이 아, 아이들이 좋아해요? 좋아요. 러시아 음식이 많이 안 들으시나 봐요. 저렇게 해가지고 굽는 거예요? 아,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고향 음식. 엄마 맛. 많이 가셔요. 아유, 다리에 깁스까지 하게 됐어요. 아, 애들 깁스하면 엄마가 다 챙겨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장난 그러기. 아직 한참 장난칠 때죠, 저 때가. 그렇죠. 어, 왜 울어요? 어디 아픈가 보다. 뭐 고양이가 놀래서 기다리고 있네. 한번 씻는 게 전쟁이네요. 아, 아픈가 봐요. 아, 머리 감는 게 싫어요? 나. 아니, 저때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글쎄, 아, 몸에 약간 반전이 있네. 뭐지? 얼굴도 지금도 있네요. 디아그노스. Врачи сказали, что это наследственный вот этот диагноз. Сказали. И нам пришлось идти врачу. 아유, 그 어린 것이 지금 심각적인 병변이 이제 같이 나올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고, 이것이 이제 뭐 머리부터 시작해서 눈이나 다른 어떤 신체 어느 부위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아, 그래서 아이고야. 다리 깁스라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뭐 놀다가 다친 줄 알았는데. 저도요. что делает? Спросите кису. Сидит. И сирку видит. Яблоко. 제대로 지금 걷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미옷. 산타테. 러시아식 죽이에요, 죽. 아, 죽이에요? 잘 먹어서 이쁘다. 귀여워. 크리스티나 편정마. 엄마 음식이 최고입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장난 그러기. 애교 많아요. 와, 크리스티나 다 먹었네. 이야. It's a lady. 그릇도 갖다 놓고. 어머니도 마저 드세요. 아, 크리스티아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군요. 아니, 아유, 이 아침 시간에 엄마들이 제일 바쁘죠. 저, 학교도 이제 데려다 주셔야 되고 아직 어리니까.
아유, 그래도 고양이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아, 고양이가 저렇게 위젓한 거 원래? 안 도망가고 저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 야. 못 입혔어, 이기지. 아하쇼, 안녕. 나. 빨리 들어가 보셔야죠. 집에서 애기 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가요.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아이가 빨리 들어가 보셔야죠. 안나 데리고 또 어디 가시는지요? 아이쿠야. 저게 어디 가죠? 종종 걸어오러 가시네. 빨리 와. 빨리 와. 아, 가면 빨리 오라는 거죠? 제작진한테 빨리 와. 귀여워요. 병원 가는 날인가요? 아, 병원. 아, 그래도 애기가 밝아서 이쁘다. 맞아요. 네. 너무 밝아요. 아유, 애기쟁이. 엄청 씩씩해요. 진료받으러 가신 게 아니라 누구 병문안 가시는 건가? 입원 병동을 왜? 여기 입원실이네. 언니? 언니? 입원 진료받으시는 너무 떨어. 언니 할 비밀이. 비밀이다? 너 할 비밀이. 이제 потом будешь спать, потому что лекарства не сходи. Сходи в туалет. 11살 큰딸은 어머.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말랐다. 어머, 지금 왜 그런가봐요. 이 배, 배. 배. 어디다 질료대. 아까 부스터지. 아이고, 밥도 안 먹었어. Пока она салат не будет кушать, потому что она, ну как сказать, у нее в животе газы. И поэтому она пока вот этот еду печеньки будет кушать или вот этот суп домашний будет кушать. 걱정하겠다. 아, 이게 엄마 음식은 먹는데 병원 음식은, 병원 음식은 안 전혀 안 먹어요. 한국 음식을 전혀 안 먹어요. 아. 네. 아니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배 바싹 말랐어 아이가. 그러니까요. 네. 원래 이렇게 마른 애가 아닌데 네네. 아프고 나서 아파서. 네. 야, 나 빨도 안 있어. подожди, что тебе говорить-то? 아이고, 엄마 간다니까 또 가지 말라고. 어디가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막내가 두 번째 수술을 했었고 그때 아기를 좀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근데 그때 감기가 걸렸었나 봐요. 한 열흘 정도 엄마가 안 계셨었는데 그때 감기 걸렸고 또 배도 아프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뭐 이렇게 스트레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뭐 병명이 확실한 건 아니고. 네. 아니 저걸 다 못 먹고 에스피르는 한국에서 그러면 좀 학교를 좀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에서 네 한국말 다니고 좀 있어요. 한국말 네, 조금 하고 알아듣고. 애기들이 그냥 엄마만 찾으니까 왔다 갔다 힘들 텐데. 아유, 애들을 둘 다 데리고. 우리 안나가 하도 칭얼대서 그냥 휠체어 합승을 했네요. 오늘 감사한 것. 설명 기침을 많이 안 해? 네. 없어요, 없어요. 기침은 안 하는 거고.
그냥 배만 약간 좀 아픈 거고 오늘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에서는 높은 수치가 돼 있는 게 간 수치가 더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 간 수치는 간이 안 좋아. 정상이 40인데 300, 100 그렇게 높거든요. 우와 너무 높아. 근데 일단 지금 좀 올라갔다가 더 오르지 않고. 아,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 어머니 못 알아들으시죠. 그렇죠. 아 그렇죠. 동력이 필요하겠네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혈액 검사한 거 좀 뭐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염증 수치나 백혈구 수치, 뭐 빈혈 수치 그런 게. 네. 아우 나다다. 아, хорошо. Спасибо. Ладно, с Богом, спасибо вам. 감사합니다. 설명. 사모님, Татьяна, единственный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мне помогает, и также и другие есть тоже помогает, вся церковь помогает. Вот саманим мне очень помогла насчет этого. Перевода документов и также и здесь в больнице, чтобы понимать диагноз врачей, она все время мне переводит. 아유, 또 이렇게 한국에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게 가능한 거지. 맞아요. 오늘 이렇게 또 녹화장에도 같이 와주시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요. 저도 참 그게 궁금하네요. 그래. 그 먼 투바라는 곳에서 여기까지. 우와, 저기가 투바예요? 아,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Ну, как перед людьми, я, во-первых, как приняла Бога, и я понимаю, что моя семья есть, и я как чувствую себя внука, ну как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дети, они, как сказать, ну, как получается, неожиданно. Потому что муж позвал меня сюда. 남편이 이제 고려인이시니까 더욱더 이제 한국에 대한 네. 어떤 그리움이 있으셨겠죠? 같이 다 한국에서 이렇게 잘 지냈었어요. 그런 일 잘. 그런데 왜요? 그런데 뭐예요?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고. 사건 уже в обед, вот сейчас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там, где-то 3 часа, по-моему, да, где-то или 3 или 2 часа, он позвонил по телефону и спрашивал, как, что вы делаете, спрашивал. Я сказала, мы дома сидим. Я вот сейчас смотрю, у нас телевизор был, так сказал последнее слово и сказала с Богом. Вот так это запомнилось, это слово. И он об этом услышал, сказал, да, с Богом сказал. И потом уже вечер настал, уже он, не, кто-то позвонил, что он в больнице лежит. А, вот как он жива. А, сагуру. Сагуру. Се ае, сейчас, абузинде, ау. Ну, тяжелое то, что вот сейчас, ну, вижу, что... Я здесь с детишками нахожусь. Uh-huh. Да. Все, нам пьем и сода все, а и киуни, но мы финдеры тенде. Мои родные есть. Они сами свои, ну, как бы, сами свои жизни живут. Старшая дочка есть. И для меня вот просто трудность в том, что вот помочь мне некому, да. Он одо ан деника, то хиндерчо. Айгу. 아니 딸 셋을 어머니 혼자서 키우는 게 보통이 힘든 일이 아닐 건데 네, 경제적으로 괜찮으신지 보통 한국에서 아기 뭐 한 명이라도 키우면 좀 힘들 텐데요. Быть зависимым, да? Но на эти трудности я как молюсь Богу и мне помогают также. 우라나 씨가 세 아이를 돌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할 수가 없는데 아버님이 하루하루 이렇게 일당만을 아르바이트셨는데 네, 사장님께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뭐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월 얼마나 보험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험금으로는 처음에 140 네. 8만 원, 145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달달마다. 그리고 네, 물가가 이제 좀 네. 오르고 나서 1년 지나고 나니까 150,
3만 원? 뭐 이 정도로. 근데 네. 뭐 누가 봐도 뭐 월세 병원비 뭐 월세 병원비 하면... 계속 쪼달려 그 쪼달려 계속 딱딱딱딱 이렇게. Поэтому он хотел, чтобы мы здесь жили, чтобы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бы дети здесь они учились, могли здесь этот как бы. И поэтому он о себе просто хорошо, наверное, знал. И, но у него этот, как сказать, знал свои ограничения, да. Ну, как бы себя знает, что у него здоровье такое. Но он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думал, что... что семья будет вместе с ним, что... Они курёйни, Хангуге... 우리는 우리 동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포고 후손이고 그런데 국적을 취득하는데 돈이 필요한가요? 국적 취득하는데 좀 많이 힘들어요. 그냥 고려인이라고 국적 주지 않고 조건이 있어요. 우리나라 중간 정도 중상위층에 그 정도의 그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아, 수입이. 네, 수입이 있어야 되고. 안통강 씨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국적이요? 아, 저 국적은 아직도 러시아예요. 네. 저에게도 네.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네. 안나나 크리스티나도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거잖아요. 네,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고려인인데도. 예를 들어서 안나가 뭐 아프다, 뭐 장애가 생겼다. 그런데 무슨 그 등록, 장애인 등록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장애인 등록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그 첫째랑 셋째 병원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우리 고려인의 후손들인데. 아이고, 안나는 또 깁스한 날이로 또. 우리 얘기는 холодно, куртку надо было взять. Я принесу кофе. А, вот. Кадок, кадок, давай. 아, 엄마는 강해요. 그냥 정말 매번 종종 걸음으로 다니시네요. 그쵸? 정말 추워서 감기라도 걸리면 네, 병원 가는 게 또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어요. 네. 돈도 많이 들고.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야. 지금 안나 같은 경우는 더더욱 다른 질병 걸리지 않게 더 손을 많이 가야 되거든요. 나 손이가 холодно. 나가 холодно. 뭐 автобус сейчас едет. 버스 왔어요? 많이 멀어요? 병원이? 집에서? 유모차에 한 시간 정도 걸려요. 한 시간? 아유. 총장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총장이 들어옵니다. 돈이 없어. 아, 그나마 그 현금이 있어서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아우, 저 때쯤 누가 좀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구나. 금방 내리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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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스입니다. 병원 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 저 괜찮아요. 내리는 것도 일이다 지금. 아, 이만 있어도 저에게 힘든 일인데. 네, 좀 열을게요. 어떻게 진짜 대단한 엄마예요. 엄마는 강해요. 아이고 또 지하철 타고. 한번 또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가다가 지치겠네. 병원을
병원을 한번 가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잠깐 여기 오셔서 기다리셔야 돼요. 굉장히 좀 사정이 딱한 애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리가 약간 접힌 상태로 교회를 뛰어다니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소아정형외과가 있는 병원이 인천이나 뭐 경기도에 저희밖에 없어서. 병원 측에서 저렇게. 안녕하세요. 안나 잘 있었어. 안나 잘 있었어. 안나, 아이 보자. 그래, 안나 그동안 좀 어땠어요? Как себя чувствует, Анна? Все хорошо у нее? 아, все хорошо. 잘 있었어요. 약 잘 먹었고요. 약도 잘 먹었고요. 네. 아마 이번에 안과 좀 봐야 돼서. 안과요? 또 연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 볼게요. 아, 이슈 это, вот этот, у нас старшая дочка сейчас в больнице лежит. 지금 현재 안나는 그 신경섬유종에 추가적으로 이제 뇌전증이 있어서 현재 그 항경련제를 꾸준하게 복용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예쁘게 좌우 대칭적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뭔가 이제 덩어리들이 꾸준하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몸에 머리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서도 계속 예,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왜 저 어린 것이 저런 걸 다 안고 살아야 돼요, 도대체? 계속 몸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제거를 하거나 없앤다고 해서 더 이상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고 아... 지금 또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건 1년 또 어떤 건 3년 이런 어떤 주기성을 가지면서 뭐 안과 검진이라든지 따로 머리 검사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안 먹어서 너무 말랐네. 야, 너무 솔직히, чтобы познать вот и сирку, что у неё там. 좀 뭐 어떤지 물어보고 집에 와. 이거 이것도. 어, 그렇구나. 어. 오늘 선생님하고 그림 하나만 그릴 건데 사람을 그리는 게 편한지 아니면은 물고기로 그리는 게 편한지 모르겠어. 오빠 너무 많이 도시에 계시셔 가지고. 이거 좀 이거 혼자 싫어서. 그림 그리고 싶지 않은데. 어,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에스피르가 그리고 있는 네, 거예요? 에스피르가. 그림에 있는 사람은 나이가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뭘 할 것 같아? 잘 몰라. 그것도 모르겠어. 공감 물어봤는데 모른대요. 나 같이 동생 핸드폰 놀다요. 그 다음에 SP를 같이 핸드폰 놀다요. 그 방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이거 같이 또 샹 컨트 빙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결과 들으실 거예요. 스테가 굉장히 막 행동도 좋고 활달하고 그렇죠. 아나 아, 그런데 물고기는 하게 조그맣게 되었어. 겉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 비해서 실제 자신감은 아주 작아요. 둘째는 어느 정도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거를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데 첫째 언니도 이해하고 동생도 이해해야 되고 엄마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 감정을 잘 얘기를 말도 있어요. 그림에 엄마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자신은 굉장히 지금 힘들고 지친 상태예요. 엄마가 있을 때는 장난감 피규어도 관찰하고 낚시 게임도 하고 엄마가 딱 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하잖아요. 아이가 특정 질환이 아니라면 이거 심리적인 요인이 일단 가장 클 수 있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놀아주는 것보다 하루에 30분 딱 집중해서 놀아주는 게 훨씬 효과가 커요. 그리고 어머님도 휴식 시간을 따로 가지세요. 엄마 그냥 나만을 위한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마련해주세요. 바지나스니 그렇지, 안 그러면 엄마가 지치니까.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요. Я это услышал, да, результат хороший был, что они грамотно мне сказали, у каждого, у детей свои характеры были. Я вот то, что сейчас услышала, для меня это было как впервые, потому что мне никто такое не говорил. И в этом плане очень мне помогли, что разбираться в дальнейшем, как дети поведут себя. 그래요. 가족 나들이 한번 가셔야죠. 우리 좀 기분 전환 좀 합시다. 아, 실내 동물원이 있어요? 인천에 있더라고요. 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이따가. 아이고야, 애들 처음으로 저렇게 그냥. 엄청 자연스러워. 완전 밝게 웃네. 너무 많이 좋아하네요, 애기들이. 먹어요? 아니, 물고기를 저렇게 줘요? 처음으로 봤어요. 우와, 저거 처음이다. 재밌다. 이거 또 있어. 보스트 루기 보셔. 이거 또 있어. 이거 마ленький, 이거 малыши. 에스피르가 좀 달라졌어요, 아까를.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졌는데. Хорошую оптимистичную жизнь, в которой здесь, в теплой стране, в Корее, чтобы не унываем, веселые, чтобы жить веселой жизнью, да, вместе с детьми, с детишками, чтобы все-таки, чтобы дети, они могли почувствовали, что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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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